자, 얘들아,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CCTV에 절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한번 절 한번 할까요? 절 한번 해드려야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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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 귀한 손주도! 봉투, 봉투 열렸네! 그래, 그래, 그래! 봉투, 봉투! 배춧잎을 좀 챙겨왔어, 배춧잎을! 아유! 초록잎이네! 야, 희망감이 너무 크다! 야, 배추도 정독도 귀여운 걸 가져야지!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입니다.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던 메이데이. 자, 우리 손주들 이번에 그 싱글 3집. 어, 그래. 제목이 뭐야? 크로노크래프. 자꾸 스타크래프트가 벌써 떠올라가는데. 크로노크래프. 크로노크래프요. 요 타이틀 곡이 또 중독성이 기가 막히잖아. 맞아. 어떤 곡인지 이거 소개 좀 해줘야 돼요, 승식아. 아유, 네, 저희 이번에 나온 크로노그래프는 시원한 보컬,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노래인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노래로 불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곡이야. 그럴 수 있어. 대단하네. 잠깐만, 들어봐야 돼. 간단하게 한 20소절만 들어보자고. 나쁘지 않죠? 숨가 빠지는 Love Chronograph. 내 하루가 빈틈없이 널 향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너무 좋다. 포인트 한 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짧게 보여줘. 자, 노래 한번 불러주면 그래. 제가 숨가 빠지는 Love Chronograph 딴딴 내 하루가 빈틈없이 널 향해 이어지고 있는 걸. 이거 뭐예요, 이거? 시계. 야, 아, 시계요? 네. 옛날 사람인가 봐. 왜? 피구왕 토끼 생각해. 나 피구왕 토끼. 옛날 사람인가 봐. 자, 그러면은 우리 손주들 이제 컴백도 했고 해가지고 바쁠 거요. 근데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나 근황이 너무 궁금하잖아. 맞아. 근황을 한번 보자. 그래, 보자. 첫 번째장. 예. 자, 어메메. 어메메. 이건 뭐 알코올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는...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무슨 사진이 이거? 이거 한번 설명해 줘봐. 아, 이 사진은 사실 조금 된 근황 사진인데 민초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진이에요, 제가. 아, 민초 파요? 저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아,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 민트 초코 좋아해요? 나는 민초 파요. 치약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안 민초예요? 아, 저 민초 안 먹어요. 아, 그래? 치약. 안 돼. 나랑 조금 위험했어. 안 돼.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 광고 들어오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당연히. 좋아해, 안 좋아해? 야, 한 트럭 먹을 거야. 좋아요. 이건 뭐야, 이거는? 제가 시킨 타코야키인데. 황새가 타코야키를 좋아하는구나. 얼마 전에 야식으로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습니다. 야, 저게 맥주 먹으면. 야, 우리 손주들이 완전 까나니 애기들 때 놀러 왔었잖아. 맞아. 어느새 어른이 다 돼가지고. 세상에. 잠깐, 요 마지막 활 쏘는 사진은 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드라마 연못 촬영 때. 경찰아, 이뻐, 이뻐. 사랑하는 나를 그리면 그제 내게 올까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같은 노래요? 갑자기 보면 10화 때 제가 활 쏘는 장면인데 쉬는 시간 때 계속 연습하고 있는 사진을 그래, 찍은 거예요. 활도 잘 쏘고 막 칼도 잘하고 막 많이 지켜줬잖아, 우리 전화를. 호위무사야, 호위무사. 진짜 활이네, 근데 이거. 네, 진짜 활이요? 네, 진짜 활이에요. 이야, 그러면은 요 활 쏘는 걸 한번 실제로 좀 보고 싶은디. 그래. 아, 그나저나 얘들아, 우리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온다고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떡상이 좀 생각보다 부실하지? 아니요. 뭐 더 많이 먹고 싶잖아. 네. 그지. 먹고 싶잖아. 네, 먹고 그지. 간식 사진이랑 활 사진 보내줬잖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히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 그려. 바로 빅스를 위한 간식! 활쏘기!
이렇게 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누구부터? 수빈이부터. 저부터요? 어. 아, 알겠습니다. 응. 어떻게 쏘는 거였더라? 수빈아, 그 안에다 안에다 넣어야지. 첫판부터 첫판부터 구멍이네. 어, 수빈이 첫판부터 장난질이요. 첫판부터 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8번 뭐요? 나이사. 8번은 핫도그요. 자, 핫도그 하나 얹고 자 묶고 더블로 가는가? 와, 더블로 가자. 국가대표 선수 좀 카메라 그 이거 맞춰가지고 그치, 그치. 렌즈 깨자네. 쏘자마자 그래. 렌즈 깨, 렌즈 깨. 그래, 그래. 렌즈 깨. 파이팅! 하나, 둘, 셋. 와! 1번, 1번. 1번. 보너! 에스 도넛! 다음 다음 자 쏩니다. 어? 쏩니다. 아하 아하 뭐야? 오 마이 나가리 나가 정 여기 맞았어. 공 씹어 먹어. 아, 자 또 병찬이. 어, 병찬이. 오 안 넣어? 뭐야? 첫타의 빛이 나를 비추면. 아 힘이 안 들려나? 아, 안 넣고 아예. 아니 압이 없어 그 힘이 없을 것 같아. 아직 강남이 형한테 해가 못했어. 강남감 화살로. 우리 작가 할머니가 거의 안산 선수급으로 얘기한다고. 기대해 볼까요? 기대가 커. 바람을 이렇게 잡는다. 야. 이렇게 가는 거. 뭐야? 제 시그니처 가오니. 와. 야 이거 뚫리겠네 오늘. 한장 먹었다 진짜. 명찬이 기대가 돼. 과연. 못 봤어, 못 봤어. 야, 우리 찬찬 듀오가 지금 계속. 한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화를 잘 잡았어. 한세! 아! 승식아, 가자! 승식아, 가자! 승식아! 세 개는 먹자. 핫도그랑 도넛이야, 한세. 위로, 위로. 7번! 7번! 과자! 와! 손주들 주려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못 먹는다 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잖아. 딱 한 번 기회를 더 주자고. 근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좀 귀엽게 애교를. 애교! 애교를 봐야지. 우리 허찬이 앞으로 나와.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두 번째. 뒤돌아. 하나, 둘, 셋. 자, 한 대도 한번 보자, 한 대. 한 대. 한 대도 한번 보자. 누가 봐도 이런 거. 자, 두 번째. 자, 마지막. 좋아, 좋아. 됐다, 됐다. 찬이랑 한세가 있으니까 명찬이랑 승식이 갔다. 자. 아, 근데 그게 나을지도. 대박. 그게 나을지도 몰라. 자, 찬이는 애교 담당이야, 계속. 역시!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주들 맛있게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우리는 지금 이거 근황 사진을 더 볼게. 네. 이건 뭐야, 이거. 아이고, 잘생겼다. 우리 손주들 셀카 봐, 셀카. 못 말려, 진짜. 아주 그냥 이거 너무 잘생겼어, 이거. 셀카 천재네. 근데 잠깐만. 우리 손주 두 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 흰색깔 마스크 낀 게 저예요. 근데 저 때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때인데 다래끼가 나가지고요. 아니 어쩌다 다래끼가 났디야. 아,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게 좀 징크스 같아요. 이제 뭐 준비하거나 이제 컴백 임박할 때는 항상 다래끼가 나가지고 그때마다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래끼가 세준이 팬인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옆에는 저 검은색 마스크는 누구요? 뭐요? 접니다 할머니. 어머 찬이는 왜? 허찬.
제가 그 최근에 그 촬영을 하다가 그 바이러스에 제가 걸렸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갖고 제가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저 상황에서도 팬분들이 항상 뭐 이렇게 연락 주시면서 힘내라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쾌차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거 다행이네. 아 지금 건강합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건강은 다행이야. 예스. 덕분에 많이 힘이 됐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팬분들.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진짜 건강해야 돼. 그래요 그래요. 자 다음 근황을 볼까. 아이고 세상에 나 다들 포즈가 기가 막히네. 이게 예. 뭔 사진이요? 아 이게 이제 우리 멤버들이 또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끼리 되게 사진을 많이 찍어줘요. 아, 서로 찍어주는 사진이요? 네. 그런 사진들이에요. 전날 스케줄이 세준이가 저희 앨범 활동을 총 정리하면서 한번 리마인드 웨딩 같이 리마인드 앨범 자켓을 찍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컨셉을 잡았는데 그날 촬영날 맞아, 맞아. 세준이가 저를 또 기가 막히게 찍어줘서 제가 저 사진을 한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야, 아니 우리 손주들 진짜 카메라만 탁탁 갖다 대면 다 모델들이요. 기가 막히네. 그럼 이렇게 사진 찍는 거로 손주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가져와. 뭐를? 한 건 더 있잖아. 무엇이요? 나 잠깐 잘못 본 거 같은데? 뭐야? 어? 아 이거 진문서요 진문서. 진문서인데 진문서만큼 중요한 거 이거 열어놔라요. 뭐야 저게? 아까 우리 세준이가 리마인드 촬영 뭐 리마인드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요새 좀 핫한 게 뭐요? 뭐 어릴 때 내 모습과 함께 찍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옷도 그래. 똑같이 입고 포즈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거치면 흥아리 표 리마인드 촬영을 해보려고요. 이름하여 리마인드 빅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 오! 짜잔! 누구세요? 이거 병찬이 아니야? 누구지? 병찬이지? 난가? 누구세요? 병찬 아니고 병찬이요. 누군겨? 중3대요.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네. 야, 너무 귀엽다, 병찬아. 킹랑스럽게 요때 요 모습 그대로. 그래. 어, 가도록 하자. 자, 병찬이. 키가 160이에요. 이때? 네. 야, 언제 갑자기 확 컸대요? 고1 때 20cm 정도 컸어요. 야. 똑같이 가야지, 똑같이. 그럼 병찬아, 다리 지금 이렇게 벌려. 어, 그렇지. 그 정도면 160대야. 네. 어. 자, 요 포즈 똑같나 한번 우리 멤버들이 체크해주는 거요. 아, 볼살 더 세게 눌러야 돼. 어, 더 눌러? 더 눌러야 되는데. 더 찌부시켜, 그냥. 어, 더 찌부래. 웃어. 그렇지. 하나, 둘, 셋.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누가 이렇게 울어? 울어. 너무 좋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울어? 어? 한세야, 누가 이렇게 울어? 나 그래 애기 때잖아. 아, 나 운다고 할 때도 안 좋아 알았어. 아이고 한세 나와봐. 해바라기에서 김내원. 거기 누구냐? 한세 일로. 꼭 그렇게 가져가야 속이 오르냐? 자, 그렇지. 자세 중요해. 자세 중요해. 자, 표정 이거 맞나 한번 봐줘봐. 갈게. 시끄러워하지 말고. 백, 백. 자, 백! 아! 자, 다음은 어머, 귀여워. 어여. 누가 또 이렇게 귀엽고 깜찍해. 누군데. 짠! 야, 와, 나 중학교 때. 찬아, 네. 나와 봐. 아니, 머리 스타일이 80년대 대학교 아, 이런 이게, 느낌인데? 이게 저 중학교 때 그 잘 나가던 친구들이 하던 머리. 아. 이게 울프컷이라고 이렇게 하고 오, 이렇게 짧게. 와, 대박이다. 자, 오케이, 바로 갈까요? 바로 갈게. 뭐 이건 요 정도면. 맞아. 아니, 표정이 아야, 좀 표정이 좀 더 애매해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어, 좋다. 자. 말썽꾸러기처럼. 자, 다음은 다음 사진은 요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요 사진은 짜잔. 와. 요때 기억나? 네. 부산 아니야 부산. 부산. 근데 누가 누구예요? 자 그게 문제예요. 누가 누구인지 누가, 지금 봐봐 이거. 한 명이 없는데. 한세야. 네. 괜찮 컸어? 네. 자 하나 둘 셋. 어우 잘 나왔다. 나왔네 나왔네. 야 한세야 너 진짜 누가 장풍 싸는 줄 알았다 야. 오, 오 네, 잘 뛰었다. 자 우리 손주도 이제 또 근황 사진 좀 더 보자. 우리 마지막 사진 어떤 사진이요? 아 이거 저희가 다 이제 개인 SNS가 있어요. 개인 SNS를 하는데 이제 숙소에서 이제 저랑 수빈이랑 각자 각
각자 핸드폰으로 이제 SNS 라이브를 진행한 건데 이제 약간 생중계 느낌으로 둘이서 약간 오~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라이브를 네, 키고 동시에 키고 아니 그러면 우리 앨리스들 입장에서는 어딜 들어가야 돼야 혼란이었겠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도 해보자 그래 해봐야 돼 이제 굽이 들어와야지 되는 산골이지만 생각보다 와이파이가 잘 터져 5G 아니면 안 써 그러면 실시간으로 우리 앨리스들이 지금 우리 빅톤이 뭐 하고 있나 궁금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라이브 방송 해보자 오케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딱 1분만 하는 거 어때요?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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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눌러봐 뭐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돼요? 아 맞아 그거 누르면 누르다? 진짜 눌러? 아 눌러 빨리 아, 눌러 눌러 된다 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저희 깜짝으로 1분만 라이브를 켰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하러 왔죠? 촬영 아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 온 거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 어쩌면 흥아리 야 지금 키자마자 지금 엄청 많이 들어섰어 최초번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줬어요 여기 엄청 많은데 더 자랑해 더 자랑해 더 자랑해 그리고 그리고 저희 활도 쏴서 너무 재밌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리마인드 사진 촬영도 했고 그래 그지 내가 웃었다 그래 500만 원 할아버지가 용돈도 500만 원 주셨어요 야 이거 뱉었기 때문에 줘야 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거치면 흥아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감동 앨리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크로노그래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저희는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거치면 흥아리 근데 나 인스타 끌지 몰라 내가 꺼줄게 위에 X 인스타 안 해 자 종료해요 종료해요 네. 네. 오케이 됐다. 깜짝 선물이네, 깜짝 선물. 네. 아유, 그동안 우리 빅톤 손주들이 잘 지낸 것 같아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이 흐뭇. 그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근황 사진을 봤으니까 예. 너무 앉아만 있으면 또 부정하잖아요. 부정해요. 아, 일어나가지고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 돼, 노신이야. 사이좋은 우리 부부 케미처럼 빅톤의 빛나는 케미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흥나는 케미 빙고 케미 빙고 자 가보자 몇 번부터 뜯어볼까 자 상의해봐 몇 번 1번 1번 가자 카리스마 단체 미션! 인간제로 성공하기! 야, 이거 쉽잖아. 야, 쉬워, 이거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제로부터 6에서 할머니가 외칠 거예요. 그 중에 마음에 들 때 알아서 일어나. 아~ 그거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야, 자, 우선 앉아. 간단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야, 우리 알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요. 아, 이제 맞춰야 돼, 이게. 가만히 있어야겠다. 자,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자, 일어난다. 자, 안 던지 둘 중에. 하나, 둘, 셋, 다섯! 그치, 이렇게 아, 하는 느낌. 하나였지? 첫 번째 기회를 날린 거예요, 지금. 다섯 아니요? 아니 이제 일어나는 숫자요 그렇구나 아, 5명이요 아, 네. 할머니 몰랐어요 몰랐어? 하면서 배워가는 신나는 게임 우리 게임은 냉정해 냉정해 두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아! 너도 일어났잖아 왜 있나 너도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 그래 우리가 원하는 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일당하지 마라 하나 둘 셋 제로 둘 셋 제로 제로 제로! 아! 경찬이 계속 일어나네. 자, 이제 네 번째 기회예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오! 와! 성공! 아쉽다, 쉽다. 처음부터 성공이야. 다음 어디요? 어느 쪽으로 할 거야? 2번으로 가자, 2번. 2번이요. 아니, 7번 가자. 아, 네, 나는 대각선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7번 어떤 거야? 대각 가자. 7번이요. 그래, 7번. 볼과 볼 사이. 두 명, 누구 두 명? 저 한세 수. 아니, 왜? 나 아까 왔었잖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자, 우리 가요 진상 두 명.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치, 같이 묶였으니까 셋이 냈네. 자. 오 마이 갓! 야, 둘이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날이지! 날!
잠깐. 잠깐만, 찬이는 왜 이 둘을 추천했어? 아니, 사실 둘이 케미가 은근 너무 웃겨요. 웃기는 거. 네. 웃겨. 아니,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좋다. 멤버 둘이 볼에 대고 이 사이에 뭔지를 서로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야, 서로 볼이라고. 아, 뭐야? 오! 자, 이게 뭐야? 와, 뭐야? 뭐야? 아, 잠깐만. 너무 길어. 자, 일자로 쓰고. 아, 나 싫어.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눈 뜨고 봐도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자, 찬아, 이렇게 넣어줘. 아, 예. 자, 오늘 너무 징그럽다 이거. 징그럽다고? 얼굴에 물기가 좀 묻었어요. 하나, 둘, 셋. 뭐지? 뭐예요 이게? 약간 살이 죽었어. 약간 어. 와인에서 나는 냄새가 나. 와인? 정확히 빗나갔어. 근데 조금 징그럽긴 하다. 얘도 생명이 있었어 처음엔. 귀로 못 들어가게, 귀로 못 들어가게. 날 진짜 좋아하는. 메이플. 토리 문어. 문어 땡. 자, 한 번 남았어. 어릴 때 많이 많이 돌렸지 내가 이거를. 그렇지. 한세 고무장갑. 자, 눈 떠봐. 정답은 팽이버섯이요. 팀워터 이거를. 팽이버섯. 자, 뭐 냄새가 나긴 했는데 뭔지 몰랐어. 근데 팽이버섯은 진짜 나도 못 맞추겠다. 아, 저거 구워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X가 됐어, 7번은. 방향을 바꿔야 돼. 나도 옆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요. 밑으로. 6번. 짜란. 초성게임. 요거는 단체 미션이요. 순서대로 빠르게 탁탁탁탁탁 얘기해야 되는 거요. 예. 자, 뭘로 갈까? 자, 우와. 자, 뽑아, 몇 번. 수빈이 하나 뽑아봐. 수빈이가 뽑아. 뭐? 아무거나 넣어. 아무거나 해. 몇 번째 거? 마지막 거! 제일 어려운 거! 할머니가 일부러 뽑으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바꿀 기회를 줄 거 같아, 약간. 아니요, 그냥 하시죠. 오케이! 좋아. 자, 갑니다. 승식이 형부터. 아니야. 거기, 우리가 좀 잘하는 편이니까 걸로 가야지. 쭈루룩 가자. 안목 안 한대요. 자, 갑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응, 지읒, 시작! 운전, 인정. 여자. 오자. 우주. 아집. 아! 잠깐! 병찬이 일로 와봐. 오자 뭐야? 오자. 우주. 아집. 아! 예! 몰라요. 그냥 했어. 왜 했어? 뭔가 있는 짓 있겠지. 오자 뭐야? 오자 뭐래? 맞네. 오자가 있네. 와, 다 있네. 아니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속았네. 오자 그래. 야. 오자. 야. 와. 오, 난 진짜 실패할 줄 알았는데. 나도. 다 있네. 이티 게임.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려워. 더블 찬. 찬하게 자. 손가락 맞대요. 하나, 둘, 셋, 짠. 아하. 하나, 둘, 셋, 짠. 아하, 마지막. 하나, 둘, 셋, 짠. 오! 짠. 오! 손톱. 야. 근데 갑자기 진짜 됐어. 갑자기 되네? 하나, 둘, 셋. 야, 성공했어. 자, 그럼 몇 번? 13번. 오물 한번. 딱 정 가운데 니까. 그렇지. 정은 성공해야 돼. 네. 만약에 여기 틀리더라도 여기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13번. 뭐? 끌어안고 30초 안에 풍선 10개 터뜨리기. 이거 둘이 해. 둘이 하면 되겠다. 그래. 가볍고 힘세잖아. 그래. 둘이 나와. 가볍고 힘세. 오, 자, 좋아. 자, 둘이. 세준이. 자. 이렇게 되나? 근데 이거 무섭지 않아요? 한 명이 지금 풍선에서 넣어줄까? 넣어줘. 배로 해, 형, 배로. 배? 너한테 전달해줄게. 배가 돼? 배로 해야 돼. 배치기. 아니, 끌어안고니까 배가 맞지? 빵! 이렇게 쳐야 돼. 아니, 아직 하지 말고. 해요? 할 수 있어. 갈까? 30초 갑니다, 30초. 준비! 시작! 오! 오! 앞뒤. 잘 먹어야 돼. 바꿔. 작은 거 안 돼, 큰 거 해. 나와봐. 19초야. 10초 남았어, 10초. 28, 26, 27, 28. 끝났어. 이미
티났습니다. 작은 걸 주면 어떡해. 이거 안 터지잖아. 안 터져, 안 터져. 이거 봐봐. 터트려봐, 둘이. 좋아, 아, 좋아. 진짜 진정하고, 진정하고, 진정하고. 또 와봐. 봐봐, 일로 와봐. 자, 하나, 둘, 셋. 아 근데 작은 게 원래 힘들어. 잠깐만, 세준아에게 무슨 일이야? 야, 세준아. 요즘 컬렉션이라고. 아~ 자, 그럼 이것도 계속 내려갈까? 내려가죠. 내려가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빅통과 함께하는 즐거운 으쌰으쌰 시간. 비행기 푸시업 5회. 아, 이거네, 이거네. 비행기 태운 상태로 이거네,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어. 비행기 태운 상태에서 푸시업. 답을 다섯 번 하는 거야, 다섯 번. 아, 이거는 전문이지. 이거 세준이 형이 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일단 밑에는 세준이가 가야 돼. 아, 어. 힘 하면 세준이 형? 저희 3대 제일 맞아, 높게 치는. 승식이 형 안 해봤지 않았어? 나? 형이. 그래, 승식이 형. 승식이 형. 나도 가벼운. 승식이 형도 가벼운 편이잖아. 참을 수 있지? 어. 해볼게. 골반은 이렇게. 여기 위치도 중요해. 거기는 배다, 배. 자, 이 친구야. 아, 근데 거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야, 거의 위험한 부위야, 거기. 아, 그래요? 여기서 저, 자꾸 내려가지 마. 야, 아니, 내려가지 말라고, 이 녀석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더 이상은 안 돼. 그치, 그치. 이렇게 가야 돼. 승식이 다리가 떠야 돼. 어. 하나, 둘, 셋. 이 정도야.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둘, 셋. 이 정도야.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5회 시작! 야, 5회! 자, 어떻게? 5회! 자, 자, 그렇지. 하나, 둘, 아, 팔에 힘줘, 팔에 힘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셋. 넷. 오케이,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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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 레그 플렉스야, 레그 플렉스. 잘한다. 이거 레그 플렉스네, 진짜. 레그 플렉스. 자, 길다. 다음 비행기. 다음 비행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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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니까. 오, 예, 다 왔다, 다 왔다. 이거 살짝 우리 한번 보자, 먼저. 21, 자, 누가 두 명 하겠지? 두 명 먼저 골라. 아, 먼저 골라요? 먼저 골라요? 먼저 골라야 돼? 두 명 누겨. 한세 게임 안 했어. 나 했어. 아, 했구나. 수빈이랑 볼 비비는 거 있잖아. 아, 그러네. 이게 뭐야, 이게. 바지를 벗고? 자, 두 명, 두 명, 누구? 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두 명. 안 내면 진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안 내면 진 거야, 가위바위보.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내면 진 거야, 가위바위보. 내면지. 야, 어디서 숫자를 빼야 돼. 밑장을 몇 번을 빼는 거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자, 승식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축하해, 구호즈. 구호즈. 구호즈, 구호즈. 찬이야, 승식이가 할 거는. 짜잔! 60초 안에 윗몸을 일으키기 30번 성공하기! 아, 괜찮다, 괜찮다. 쉽지. 어, 뭐지? 웬, 저 뭐예요? 자,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여줄게. 와, 대박이다. 아, 한번 할 때마다 입술 새겨야 되나 보다. 아, 많이 올라와야 돼. 하나, 요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거야. You are destiny. 그거는 별그대고. 뭐 어때? 시크릿 가든이잖아. 뭐지? 시크릿 가든 노래 뭐더라? 생각. 아, 맞아, 맞아. 가위바위보 해, 둘이. 이거 승식이 형 입술 한번 발라줘. 아, 따 따갑다, 야. 90초 안에 30번. 야무지게 발라줘. 우와, 우와. 이게 30장이 안 되는데요? 한 페이지에 30개도 만들면 돼. 됐어, 됐어. 자, 박치기 스케치북 박치기. 어떻게 승식이가서 CCTV 보고 하면 줘. 바로 머리색이랑 잘 어울리네. 어, 그러네. 너 깔맞춤. 어, 어. 딴 데 봐, 딴 데 봐. 자, 아, 그러면 여기다 아, 보지 마. 자, 여기다 찍는 거요. 아, 아, 보지 마. 자, 30번 찍어야 돼. 자, 갑니다. 시. 하나, 둘. 아, 셋! 아, 쪽 소리 자제 좀. 넷, 아, 소리가 너무. 다섯, 좀 더 뒤로, 차이 뒤로. 일곱. 아, 좀, 여덟, 차이 좀 뒤로. 안 돼, 안 돼, 손 내려, 안 돼. 야, 좀 딱 대봐. 어, 복근에 금붕이다, 지금 오셔. 셋, 어, 립스틱 리필이야? 네, 리필. 아, 저 쪽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아, 내 소리 단 것 같아. 여덟, 아홉, 스무 번. 자, 리더 좀 빨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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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아홉. 몇 개요? 열 됐어! 네. 와. 잘했어. 중간에 피 묻은 것 같은데 여기? 여기? 40초 16. 야. 우리 승식이가 마지막 거는 어, 그래. 요거 한번 붙이자. 승식이가. 야, 잘했어, 잘했어. 어, 승식이가. 잘했어. 이 가운데다가 이거 입술 하나 남겨주고. 쪽 한번 남겨줘. 어, 그럼 여기 찍어줘. 오케이.
예! 됐다! 빅톤의 케미미고 상아! 엄청난 케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빅톤한테 우리가 또 용돈 줘야지. 그지 그지. 케미 빙고를 성공 안 하면 안 주는디. 성공했으니까 할아버지 용돈 줘야지. 용돈. 자. 잠깐만. 찬이 일로 와봐. 찬이가 먼저 봐봐. 사과 진짜 좋아. 찬이야 리액션으로 보여줘. 우와 우와. 우와. 자. 진짜요? 누가 받을 거야 누가? 그래 그래 그래. 제가 이건 갑자기 손대네. 야 너 뭐야? 아니야 너 왜 너 정말 종 잡을 수가 없잖아. 아까 게임 안 한 사람 누구지? 나 했어. 그러더니 이번에 야. 누가 받을 거야? 한세한테 한세가 달아줘 그러면. 자, 자 용돈이야. 자 우리 멤버들 가서 봐봐. 야 저 야 잠깐. 야 두둑한데? 진짜요? 오. 야, 야 세워보자 세워보자 세워보자. 오, 대박이다. 연세지 말고. 우와. 아니야 여기서 세워도 돼. 그래, 그래, 그래. 세워도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한세야. 한세야. 그래. 어 한세야. 야 이거 진짜야. 야야야 진짜야. 야 아니야 아니야 자 한번 세봐 한번 세봐. I get the bill. 자 이제 우리 게임도 했으니까 또 신명나게 노래 한 곡 뽑아야지. 그래, 아 그죠. 자 노래 한 곡 뽑으러 가자. 가자. 세면서 아주 그죠. 몇 장 몇 장이요? 빅톤과 함께하는 거침의 용아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복한 귀호강을 위해서 항복조. 자 그러면은 편을 나눠야 되니까 수빈이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네. 할머니 편, 요렇게 네. 할아버지 편. 네, 우리는 빅톤. 우리는 빅사이즈. 할머니가 빅사이즈요. 그래. 누구부터 뽑을까? 누구부터 해? 우리부터. 오케이. 할아버지 편 뽑을게. 누가 뽑을 거야? 돌려. 돌려 돌려. 네. 아 이거 돈 안 넣어도 되나 보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과연? 에스파의 세비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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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네. 세비스. 오.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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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륨 가스를 마시고. 아나 헬륨 잘 안 몸 안 받는데. 안 받는. 그렇게 나와요 헬륨이. 아 진짜로? 그럼 쇼트 아니요? 아예 아니지. 이거 금방 없어져서. 아 이거 바로 그 돈추노 한번 세이버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윈터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데. 너가해 그럼. 오 마이 갓. 돈추노 마 세비지. 자 갑니다. 자 노래 나올 때 박자 그 가사 나올 때 자 아는 사람들도 춤 한번 같이 쳐주고 Don't you know my 아 나온대? 아 뭐야? Oh my killer 널 깨라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치나 펠라 위하라 두렵지 않아 너 개추하라 난 믿어 너는 페이커 그냥 순식이 먹고 지금 다 알고 있네 자 그냥 순식이 먹고 있는데? 수치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나 사들아 관중 무너져 아이 익숙하잖니 난 보이잖아야만데 어른스럽게 I'm looking down in the glass 놀고 싶은데 너무 끔찍하기대 그런 것들에 I'm not gonna give it 우리 좋게 외관님 엠마파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 노래 어렵다 몇 점? 대단죠 떠올림 있었지. 왜 이렇게 잘했어? 떠올림 있었지. 자, 할머니 팀. 할머니 팀. 자, 그럼 누가 뽑아볼까? 비니가 뽑아봐. 비니가 뽑고 와요. 노래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예스. 과연. 무슨 노래? 노래.
뭐야? 어 느낌이 와. 느낌이 와. 느낌이 나. 느낌이 와. 느낌이 와. 느낌이 와. 안 먹히고 와.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어? 예뻤어. 아~ 진짜 너무 어려운 노래다. 이걸 뭘 하면서? 어떻게? 뭐야? 와. 와. 왜? 95점 넘기게. 와. 못 넘기면 0점이래요. 아 근데 노래방이 왔다 갔다 아. 해가지고 노래를 약간 락처럼 하면 되더라고. 락? 지금 말이. 어? 어 너무 좋은데? 어, 그래. 그래 그래 찬아 그래. 예뻤어. 너 뭐 할 거야? 나? 드럼 할 건데. 그래 너가 드럼해. 형이 이거 할게. 나 그냥 기타 할게. 갑니다. 가자. 아 나 건반아 건반. 그렇지 병찬아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가자 그래. 그래 한세야 그래 그래 그 승시가 가자.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수민아 그렇지.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너무 쳐졌어. 아 그래. 아 솔직히 김미 김미 나가 좀 더 세긴 했어. 그래서 투투투투. 김미 김미 나, 김미 김미 나, 찌찌찌찌. 자 할머니 팀이 졌으니까 맴꾸 가자. 할머니 귀가 안 들려요. 할머니 앞이 잘 안 보여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자 이번 판 노래 이겨서 아주 붙이기를 해버리자고. 예 좋습니다. 뽑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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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뽑아 뽑아. 어 유엔 선배님의 파도. 오! 너를 보내고 이거 찬영이 넣지. 다른 표정 셀카 10장 찍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면 되지. 노래 부르면서 그냥 찍어. 좋아 좋아. 오케이 Let's go Let's go.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아!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도 못 너였어. 하얀 물에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하루가 떠나도 내게 지워지지 않는 걸. 가자 찬아 그렇지 그렇지 찬아 가자 찬아 가자 찬아 one two one two 그렇지 찬아 찬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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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진짜 헷갈린다 이거 오랜만이라. 잠깐만 셀카 10장 찍었는가? 오 충분해 많이 찍었어. 자 그럼 이제 누가 돌릴까? 우리 누구? 수민이가 돌릴까? 수민 제가요? 세준이가 그러면 어떻게를 돌려? 오케이. 하나 둘 셋. 노래 어떤 노래? 응급실 나왔습니다.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어, 이 노래 알아? 태걸춘향전. 어떻게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찬아 어떤 식으로 할까? 미리 보게 해봐. 후회하고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이지혜 연극실 최대한 귀엽게. 가자. 벌써 막상 귀엽게 귀엽게. 반주부터 귀엽게 갈게. 반주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헬륨가스 먹었어? 따뜻한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해 해버린 거야. 진짜 귀여워야 되는데요? 귀여워 그랬죠 그랬죠 나 미니 언제 아니야? 그랬죠 헬륨 가스 마신 거 같은데? 하냐 지나죠 그래서 아무 소식조차 없죠 없죠 아 힘들어 귀엽게 귀엽게 이상해져 쉽게 생각했나 봐 이제 너랑 와 갑자기 왜 바뀌었고 거짓 때문에 힘들었다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나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자 맴꾸 가자 귀엽다 귀여웠다 아빠, 그래. 엄마. 아, 귀여워. 보자, 보자. 아니, 다들 짝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진짜 짝이 있는 것 같아. 짝이 있어. 아, 귀엽네,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왜? 벌써 손주들이 갈 시간이 됐네. 안 돼! 한국전 더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땠는지 우리 손주들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봐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희가 이번에 좀 힘을 많이 내야 되는데 힘 많이 얻고 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은 거치면 흥아리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뭐야, 우리 손주들 그 신곡 이제 크로노그래프 맴꾸 댄스를 우리가 봐야 돼. 우리 손주들 한번 보러 가자. 가자. 빅톤 떡상 하자. 빅톤 어디든 함께 가자. 간다. 마치 나를 공전하고 있는 흘러가득같이 시간 안에 멈춘 나의 맘을 뒤흔드는 너의 시선 끝에 심장이 뛰어가 oh, I, oh, I. 순간 안에 헷갈려간 몸이 휩쓸린 그 끝엔 오차 하나 없이 난 널 발견해
사랑이 간 타임. 빅톤. 하나 둘 셋.